남해 군민들이 여수산단 기업들의 배출가스 측정값 조작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라며 대기오염으로부터 청정 남해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여수산단의 대기 배출가스 측정값 조작에 남해 군민들도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남해 군민들은 공장이 없는 청정지역 남해가 큰 혜택도 없이 피해만 보고 있다며 배출가스 측정값을 조작한 업체의 엄벌과 기업들의 집단적 범죄 행위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셀프 측정, 배출량 조작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이번에 배출가스 측정값을 조작한 LG화학과 하나케미칼 등이 있는 여수산업단지와 남해군의 거리는 불과 10km 안팎으로 이 바다 건너에 인접해 있습니다. 전국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도 남해군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삼천포 화력은 전국 2위, 포스코 광양제철은 전국 3위, 하동 화력은 6위, GS칼텍스는 10위, 호남 화력은 19위로 모두 남해군 주위에 몰려 있습니다. 남해 군민들이 광양 만권의 환경오염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하동 사천도 같이 자기 지역에 있는 그 환경오염 배출을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한 감시를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여수산단 인근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불법 배출 기업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여수시와 지역 정치권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남해군 의회도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그리고 행정 같이 합심을 해서 이걸 꼭 추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근 광양시나 뭐 여수 그리고 순천, 하동 같이 연결을 해서 여수에서 시작된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 조작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